예, 안녕하세요. 유경수피입니다. 오늘은 조금 잔인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얼마 전 저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산에 유기견 두 마리, 백구 두 마리가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동네에는 개장수 트럭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위험하다고 구조해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럼 그분의 바람대로 그두 마리 백구를 구조하면 안전해질까요? 길 위는 유기견에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구조를 하면은 길 위에서의 생활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보장은 어디도 없습니다. 유기견 돌보는 일을 10년째 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런 확신은 전혀 없습니다. 구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쓰레기 같은 곳에 처박혀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구조는 하였으나 관리는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인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버려진 유기견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 아이들을 다시 구조하려고 할까요? 개장수 트럭은 사실 지방에서는 꽤 흔합니다. 여기 유기견숲 앞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구조에서 시보호소에 들어간다면 안락사 공고기한보다 산에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안락사를 피해서 여기와 같은 사설 보호소에 위탁한다면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마리당 한 달에 5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두 마리면은 한 달에 10만 원이죠. 그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이상 산다고 생각하면은 얼마겠습니까? 대략 잡아 1000만 원이 넘는 훨씬 큰 돈입니다. 유기견 두 마리들 사설 보호소에 맡기는데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도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구조 방법은 그 아이가 지내는 그곳에서 지켜보고 사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 돌보시는 분들처럼 매일 밤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한 곳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사료를 가득 담아주면 됩니다.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더 많이 하면 좋지만은 괜히 큰 부담감 때문에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일주일에 단한번 행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이 아닌 누군가가 구조해 가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착각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눈앞에 마주한 유기견을 구조하고 도움 줄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뿐입니다.